전하! 비록 살인을 저질렀긴 하나 저들은 유구국의 사람들이기에 조선의 국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. 내 처벌을 고심해 볼 터이니 그동안 저들을 숙소에 감금토록 하라. 예! 예. 전하, 소신이 없으면 그것도 없을 것이옵니다.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 유구국 사신. 과연 그와 성종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?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진 성종은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. 결국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성종이 찾아간 곳은 바로 유구국 사신의 숙소였다. 이리 친히 오신 것을 보니 제 예상이 맞나 봅니다. 추구까지 가지 않도록 손 써보겠소. 허나 이번이 마지막이오. 또 과인의 사람을 해쳤다간 그땐 내 손으로 그대를 직접 처벌할 것이오. 예예. 명심, 또 명심하겠습니다. 전하. 그리고 그것은 어찌 된 것이오? 아, 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지요.